자, 관계식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n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에서도 합인데 이걸 또 시그마를 하네요. K가 1부터 N까지 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땅땅땅 별. 그러면 기억을 빼서 그냥 1 합시다. 저기서는 기억했으니까 1. 자,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N SN이 되고 N 대신에 여기를 N-1을 줬고요. SK N 대신 N-1을 넣었으니까 N이 2 이상일 때만 이 시그마나 N-1 부분이 정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범위를 꼭 적고 이 식은 2가 되겠다. 여긴 안 적었지만 1 이상에서 성립해요 라고. 자,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 적어봅시다.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 좌변은 그대로 적겠습니다. N 더하기 1, SN 더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sn n항까지 합해서 n-1까지 합이기 때문에 n항과 n항의 그 n번째 항 sn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넘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넘어가면 1 더하기 n분의 1. 통분하면 n분의 n 더하기 1 s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n을 여기로 넘기고 이 식을 넘겨보면, 아, 여기도 이거 적어야 되겠죠. 넘겨보면 sn분의 sn 더하기 1은 n의 n 더하기 1 제곱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거 3번. 지금 이거 구한 거죠? 3번.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것이 n 더하기 1의 제곱이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s2는 기억에다 대입하면 2가 나온다라고 알려졌으니까 바로 써봅시다. 자, 그러면 sn을 구하고 싶은데 변변히 곱하는 형태를 취하네요. 그렇다면 자, 요 식에다 대입을 합시다. 4번 식에다가 4번 조심할 거. 위 sn-1이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식에서 한 단계 더 낮춘 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3부터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식이 2 이상에서 성립하는데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게 여기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식을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 3은 그런 이유에서 온 거다 보시고 4번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sn은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 sn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sn이라고 둔 건데, 그 sn은 어떻게? 이 친구에서 하나 낮은 형태, n 대신 n-1을 대입한 거, n-1, 여기엔 n의 제곱. 그 다음에는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낮춰 적으면 되겠죠. n-2에 n-1의 제곱. 이렇게 가다가, 자,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는 한번 적어봅시다. S2분의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니까 2분의 3의 제곱. 마지막으로 S2는 2가 되니까 2가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여기도
여기는 한 개랑 이해랑 없어지고요. 여기 한 개랑 여기 위에 제곱 하나 없어질 테고, 밑에 있는 거랑 여기 제곱 하나 없어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제곱이 있었으면 없어질 텐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남는 거 적어보면, n이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서부터는 3까지는 한 개씩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개씩만. 그렇다면 n 한 개는 잠시 떼내고, n 한 개를 떼내고,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n 한 개는 여기다 좀 줍시다. 그 다음 여기에는 n 마이너스 1 작아지는 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3에서 원래는 더 이상 없는데, 팩토리얼 형태를 만들려면 2를 공짜로 해주고 1까지 해주면, 이 부분을 공짜로 해줬으니까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괄호친 부분은 n팩토리알이 될 테고, 정리를 해보면 n팩토리알의 2분의 n이다. 그렇다면 이 식을 5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자, 5번 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 이상에서 성립을 하고, 그렇다면 나에 들어갈 것은 2분의 n이 들어가주면 되겠다. 일단 가나식은 다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SN을 3 이상에서 SN을 찾았으니까 AN을 찾아봐야 될 텐데, AN은 자리가, 이쪽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3 이상에서 성립한다. 그렇다면 3을 대입하게 되면 S3을 알 수가 있는 건데, A1하고 A2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대입을 해봐야 돼. 2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입해 봐야 되겠네. 자, 요식이죠. 여기에다가 1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A1은 1이다. A2까지는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3 이상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1 대입했더니, 아, 여기 구해놨는데 지우고. 자, 2항까지 합이인데 초항이 1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뭐를 알수 있느냐면 A2도 1이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3 이상에서는 이 친구를 가지고 AN을 찾아봅시다. AN은 SN 빼기 이렇게 되고요. SN식이 어디 있습니까? N팩토리알에 2분의 n 마이너스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에 그렇다면 n 마이너스를 묶어봅시다.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로 묶어보면 여기 n 하나 남고요. 여기는 2분의 n이 있으니까 2분의 n 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통분해 보면 그렇게 해서 3 이상에서는 계산된 a에는 이런 관계식이 되더라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fn이 뭐냐 그러면 fn은 여기 n 더하기 1의 제곱인 거 알고 g는 2분의 n이죠. f4는 4 대입하니까 5의 제곱, f4는 25가 되고 g에다가 20 대입하면 10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250이 되어서 2번이 되겠다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